특히 이제 Z세대 같은 젠지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말씀대로 조용한 퇴사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나는 이제 조직에서 정말 딱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외에 어떤 일도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화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퇴사 경제 빨리 퇴사하는 게 낫는 거다 그쵸. 예, 그쵸. 예. 그런 기조가 있고 또 빨리 몸값 상승시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 근무 태도, 업무 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책에다가 썼는데 어떤 연예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좀안 좋은 태도를 보여서 다른 분들이 이분의 갑질이 그동안 문제였다라는 게 폭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 알지도 못하지만 문제가 있던 분은 사회적인 벌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상처 주면서 본인이 즐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를 좀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책에서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 작가님 실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좀 급격한 이 태도는 정말 아니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네, 많아요. 어떤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 하나만요? 네. 네. 책임 회피를 뭐 예를 들면 말씀드리고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회사 일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무마시키고 싶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들이 저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계열사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너희 절대 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갑질이라는 게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무릎 꿇리고 막 이런 갑질이 아니고 전통의 회사에 먹칠하지 않을 그 태도 관리를 잘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데는 사실은 이게 내 잘못이 되니까 이게 나 이러다 인사평가 안 좋은 점수 받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작가님께서는 인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 절대 인정하지 않아야 될 만한 실수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실수는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에서 이렇게 지적이 왔어요.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했을 때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90% 이상의 경우에는 제가 놓쳤네요. 저희 부서에서 발견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상대방도 아니에요. 저희도 별거 아닌데 문제 삼아서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절대 우리가 먼저 그러지 않았고 너네가 문제고 하면서 무슨 이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막뭐 은폐은폐하고 없애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이제 화가 나고 그쵸, 화가 나죠. 더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가 직장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그 지금 팀에도 이제 MZ세대들이 입사를 했나요? 있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M세대입니다. MZ 중에 M네. 아, 그 요즘에 MZ세대들이 이제 직장생활에 대한 그 가치관이랄까요? 그게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윗세대들은 이제 뭐 내가 뭐이 직장이 평생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다녀서 오랫동안 시작해야지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임원 달아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누가 먼저 빨리 그만둘까? 약간 이 경쟁이야. 그래서 이제 파이어죠. 나 빨리 돈 벌고 빨리 그만두겠다. 약간 이런 식의 그 마인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MZ세대들의 약간 직장을 대한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낀 세대로 이쪽과 저쪽을 다 경험했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Z세대 같은, 젠지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말씀대로 조용한 퇴사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나는 이제 조직에서 정말 딱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외에 어떤 일도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화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퇴사 경쟁.
빨리 퇴사하는 게 맞는 그쵸. 거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기조가 있고 또 빨리 몸값 상승시켜서 맞아요. 이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네. 유퀴즈에 김희애님이 나오셨어요. 김희애님이 나오셔가지고 힘든 걸 이겨내야 좋은 게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내가 이제 안 힘들려고 조용한 퇴사하고 그리고 나는 수완 좋게 몸값만 올려서 연봉 상승할 거야 하면은 사실 힘들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 인정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안 해보면 어떻게 알까요? 그쵸, 모르죠. 네, 안 해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안 해보면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세상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조가 나쁘다, 옳다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회생활이면은 내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는 약간 이 MZ세대들의 그 신입사원이라 해야 되나? 네. 좀 관리하기 위한 뭐 방안들을 세우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 이제 제가 네. 인사총무부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무관하게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면접 때 아, 물어봐요? 잘 걸러보려고 네. 하죠. 뭘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그만둘 거냐 물어보진 않을 거네요. 아, 그만둔다기보다는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조용한 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뭐 최대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내가 뼛속까지 쟁지면 네. 면접관을 속이려고 하겠지만 네. 속아주지 않으시죠. 많이 걸러지는 편입니다, 면접 볼 때. 그런 이제 약간 그 걸러내기 위한 질문을 했을 때 네. 워라벨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 뽑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뽑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 뭐 네. 성장이라는 단어 그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겠다라는 부분 뭐 다음에 본인의 어떤 기획력이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주도성을 많이 봐요.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인재들이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같은 팀이나 뭐 근처 가까운 팀에서 네. 뭐 이런 MZ세대 퇴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제 네. 어제 네. 성장일찍기 촬영하는 네.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 네. 회식을 했는데 네. 부서에 가장 아끼는 후배 두 명이 퇴사 네. 선언을 하고 두 명이 동시에? 네, 나가요. 네. 그럼 전혀 몰랐어요? 아니면은 뭐 좀 낌새가 있었어요? 뭐, 낌새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네.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네. 다른 한 명이 영향을 받아서 아. 거의 동반 퇴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는데 네. 뭔가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본인이 좀 더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시대적인 부분은 좀 막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뭐 나쁘다, 네.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퇴사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그런 거니까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작가님은 같은 MZ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윗세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뭐 어쨌거나 회식 자리에서 뭐 혹은 뭐 티타임 자리에서 두 명이 나간다는데요? 했을 때 이제 또 반응이나 뭐 코멘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반응들인가요? 명확하지는 않고 네. 제가 감히 유추하건대 철없다. 철없다. 네,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지옥인데.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시대만 살아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나름의 반성을 하는 리더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더 잘해주고 이제 더 번아웃 없이 해주고 그리고 좀 더 적절한 보상을 주고 했었으면 그만두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번 에세이에서 내가 이 딱 한 문장만큼은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런 문장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문장은 아니고 네. 세 문장인데요. 네네. 초반에 나와요. 결국 마음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중요하다. 추진 동력과 성장 동력 모두 내 마음의 자원에서 가지를 뻗어나간다.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특별히 하고 계신 뭐 마음 관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마음 관리를 잘 했으면 좀 덜 힘들 텐데. 네. 에너지를 과하게 많이 쏟아요, 일할 때. 네. 실수가 생기면 안 되고, 나 욕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절차상의 윤리적인 것에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온전히 거기에만 몰입을 해서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서 많이 자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주말에도 이틀 중에 하루는 완전히 누워만 있고, 네. 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도 쥐어 짜내서 책을 썼네요.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